들어와요, 카메라. 이게 뭐야? 미션. 아니, 뭐라는 거야? 계속 좀 해봐요. 선생님?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을 제가 골라야 된다면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되는 거 아닌가요? 후보군을 좀 정해봤어요. 제가. 먼저 제가 샤워할 때마다 쓰는 샤워 스펀지. 일단 이 샤워 스펀지를 품을 내서 이렇게 닦는 거죠,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이 만화에서 나온 거 이렇게. 저의 온몸 구석구석을 핥은 장본인이에요, 이 아이는. 저의 몸이 궁금하다면 이 스펀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늘 메이크업에 지쳐 있는 저의 세안을 깔끔하게 책임지는 제가 쓰는 수건.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세수하고 나갈 때도 이 수건을 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사용해드릴게요. 이거는 일단 씻고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. 안 돼요. 진짜 보면 놀래. 다 쓰러져. 어차피 샤워는 다 했으니까 저의 세안한 거 정도는 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영화 주온 보시오. 이쪽으로 오케이. 이렇게 해서 아침 세안 완료.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은 머리카락도. 그러면 타올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쇼핑백에 담도록 하겠고요. 아! 뭐 있었지? 아까 드릴 수 있었던 샤워 스펀지. 첫 번째 선물 완료! 자, 그럼 오늘
촬영을 위해 고고. 네, 저는 이제 꽃당장을 하기 위해서 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